울릉공항 건설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가두봉 일대 토석이 필요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항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기본 계획 당시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가두봉을 설치해 절취해 공항 건설에 필요한 352만 세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조사된 토석이 물러 활주로 공사 사용에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. 육지에서 석재를 공급할 경우 1천억 원 이상 추가 공사비가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업비 증액 없이 기타 공사로 전환해 기본 설계를 다시 발주했지만 최근 가두봉 조사에서 토석 부족이 확인돼 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